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 이렇게 소개말이 이렇게 아찔할 수가 있는지, 저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저 여기서 아까 죽어가는 거 봤죠. 네, 감사드립니다. 아,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지금 고3 학생들이랑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고3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볼까? 좋아요. 고2들. 고1도 있어요. 고1은 아직 없고. 네. 자, 예, 느껴지죠? 네, 정확히 5,568시간 남았습니다. 네. 아,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3월 학평 왜 겨울방학 되면서 약간 무서워졌을 거예요. 아, 나 이제 고3인 건가. 그죠? 근데 3월 학평 딱 보는 순간 솔직히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 이거 진짜 방송 용어가 아니라,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 속도면 몇 번 자고 일어나면 욕먹겠대. 이 생각 솔직히 들죠? 네. 그러니까 232일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무슨 얘기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학교 몇 년차 다녀요? 고3 학생들? 12년차. 12년차 수학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도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막 중간에 손 들고 막 들어와도 되고요. 아니면 저 사실 여기 좀 조금 불편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얘기하니까. 여기 올라오셔도 돼요. 그래서 또 언제 우리가 또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한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훅 들어오세요. 네, 훅 들어오세요. 저 뭐 12년차 수학 공부하고 계신데 제가 사실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 말 해주시면 돼요, 오늘.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저 아까 전에 그 소개였고요. 네. 아, 네. 하라고 해서 한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그래 준비해 온 건 할게요. 네. 아, 고3 학생들 그냥 편하게 그냥 대답해 주시면 돼요. 우리 몇 명 안 되네요. 네. 여기 제가 얘기 듣기로 여기가 이제 공부를 잘하기로 소문난 학생들만 모여 있다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봐요. 왜 이렇게 겸손을 떠세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온다고. 아니, 진짜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시기별로 학습법이 따로 있다. 그렇다, 아니다로 OX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시기별로 수학 학습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O. 아, 그런 거 어딨어, X. 아, 다들 팔이 없으신가 봐요. 네. 그래요, 네. 아, 우선은, 보통 얘기들 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도 여기 보여요, 글씨? 네, 좋아요. 그래요, 네. 저기, 스트라이프, 가운데 스트라이프, 너 아니야. 너 뒤에, 그 뒤에, 뒤돌아보고 있는 너, 남학생. 너 말이야, 너. 네, 뒤돌아보시지 말고요, 저요. 네, 맞습니다. 자, 수능 개념 들으셨습니까? 네. 네. 아, 처음 들어요. 수능 특강 들어보셨습니까? 강의 듣고 계십니까? 아, 지금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네? 자, 수능 특강 얼마나 보셨습니까? 아, 일단 문제집은 있으십니까? 교재? 아, 네. 아유, 칭찬해드립니다. 네. 아, 예,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수학 그냥 전달자예요. 뭐 수학에 뭐 굉장히 특별한 뭐 수학사에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수학을 고등학교 범주 내에서 전달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견해인데요. 시기별 학습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수능 공부라고 하면 고3에서 해야 되는 걸 보통 세 개의 수학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뭐 하지?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풀고 요 정도 100% 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담들 가지잖아요. 수능 개념 언제 끝내요? 수능 특강 언제까지 풀어요? 수능 완성 저 못 풀었는데 어떡해요?
뭐 이런 질문들 꽤 많이 해요. 근데 결국은 수학인 거거든. 결국은 수학인 거거든. 자, 지금 이과 학생들 손 들어볼까요? 이과? 좋아요. 자, 문과. 오, 근데 되게 비등비등해요. 오, 거의 반반이죠, 고3 학생들. 이 정도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아닌가요?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능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알아야 된다.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실 수학 무서워요. 그죠? 3월 학평 문제 보면서 괜찮았어요? 저 지금 저기 맨 앞에 네, 당신이요. 네, 잠시 명상에 잠기셨는데 학평은 괜찮으셨어요? 네, 학평 괜찮으셨어요? 학평이 네? 학평 어려워요. 네, 학평 수학 몇 등급 맞았어요? 5등급. 아, 5등급이면 평균이에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수학에 대해서 우선 알아라. 당연한 얘기하러 왔습니다. 저 지금 근 한 5시간 운전해서 왔거든요. 무슨 말 하려고 왔냐면 엄청 뻔한 얘기 하려고 왔어요. 그냥 알아야 돼요. 아까도 그 뒤에 오시는 또 입시 전문가님이 계세요. 아까도 그 얘기 했거든요.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외웠다. 그래도 안 되더라. 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알면 돼요. 진짜 알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3월 학평이고 뭐고 뭐 다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과. 아까 문과 누가 손 들었는지 알아요. 지금 뭐 시킬 것 같아서 지금 손 안 들고 있는데 그래요. 그거 알죠? 앞에서 보면 동공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면 다 나를 안 봐. 자, 저기 제발 나 좀 봐주겠니? 회색 집업? 맨 앞에? 자, 미분 가능 뭐예요? 미분 가능이 뭐예요? 몰라요. 자, 우리 이과 한번 물어보자. 이과. 자, 이과. 우리 이과 나름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내 친구가 설명 잘할 것 같다. 네. 아, 내 친구가 설명 잘할 것 같다. 오케이. 아, 그래요.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기 하늘색 눈. 하늘색 눈. 동그리 안경. 자, 미분 가능 뭐예요? 미분 가능이 뭡니까? 미분 가능이 뭐죠? 아, 몰라요. 네. 아, 우리 남지 고등학교, 저 서울에서 소문 듣고 왔는데 이럴 겁니까? 자, 미분 가능 설명할 수 있다, 손. 민기니. 민기니 어딨어? 민기나. 민기나? 민기니 어디니? 민기니 어딨어? 민기나. 민기나 일어나봐. 민기나 일어나봐? 우리 민기니. 우리 남지고에서 미분 가능 제일 설명 잘하기로 소문난 우리 민기니. 미분 가능 뭔지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해줄래? 우리 민기는 굉장히 겸손하네. 모르는 척하네. 자, 민기니 미분 가능 뭐니? 목소리 좋고. 네, 뭐라고요? 함수가 연속하고. 꺾이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민기니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요. 좋아요. 네. 우리 민기는 되게 멋있네요. 네. 자, 미분 가능이란 말이야. 미분 가능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그냥 뭐 남 얘기 말고 그냥 솔직히 가슴에 두 발 얹고 나 안다. 미분 가능. 이미지쌤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만약에 물어봤다면 나는 정말 설명할 수 있었는데 라는 사람 솔직히 있어? 네, 있어요. 미분 가능 뭐예요? 네. 연속해야 하고 또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네. 우리 민기나 대답 마음에 드니? 집중 좀 해줄래 우리 민기니?
자, 그러니까 알면 돼요. 미분 가능을 굳이 물어보는 이유가 이번 학평에서도 미분 가능이란 말 이과 학생들은 킬러에서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알고 풀면 돼. 그래서 뭘 해야 되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뭘 해야 하니까 무서우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훅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솔직히 내가 어떤 개념 딱 선생님이 갑자기 이미지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훅 찔렀을 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공부한 거 아니란 말이지. 지금 내가 3월 학평 솔직히 어떻게 찍어서 한 3등급 나왔어요. 근데 내가 어떤 단원명 딱 물어봐. 함수의 극한 아니면 삼각함수의 극한 막 이런 거 물어봐. 그때 설명이 안 된다면 솔직히 지금 공부 안 된 거야.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식이별 학습법 이런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알면 돼요. 아까 개념이든 특강이든 완성이든 기출이든 뭐 하나라도 끝내면 돼요. 정말 단순해요. 왜냐하면 수능은 누구나 한번 겪는 거거든. 정말 진짜 슈퍼 천재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매년 수능 몇만씩 봐요. 막 60만 명이 보거든요. 정말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만 끝내고 알면 돼요. 자, 우리 이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이과. 우리 민경이? 민호? 뭐? 리노? 민종이 맞아? 아, 그래요. 여기는 미니 유행인가 봐요. 네, 굉장히 트렌디한 이름이네요. 자, 우리 민종이 얼굴 한번 볼까요? 민종아! 네, 잘생겼어요. 네. 아, 이과 1등! 자, 오케이. 이과 1등! 일어나봐! 네, 이과 1등. 네, 좋아요. 자, 우리 민종아! 우리 이과잖아. 선생님도 이과잖아요. 네. 아, 그렇죠. 우리 이과에 자존심이 있는데. 그치? 그럼요. 네. 자, 우리 삼각함수 미분이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냥 쉬운 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사인 미분해 주면 뭡니까? 코사인. 어우, 좋습니다. 자, 시컨트 미분하면 뭡니까? 시컨트. 네. 시컨트 탄젠트. 오케이. 코 탄젠트는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 탄젠트요. 오. 코 탄젠트 미분하면요? 코탄젠트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제곱. 역시 민종이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과 1등이에요? 아니에요. 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과 1등은 누구예요? 저 앞에 제일 앞줄에. 아, 어쩐지 가소롭게 보였더라.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역시 남직오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냥 알면 돼요. 정말 알면 돼요. 진짜 알면 돼요. 수학이란 거 진짜 막 외워야 되는 것 아니고 수능이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하는 척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답할 수 있는 거, 설명할 수 있는 거 거기서부터 수능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 수능 특강 우선 시작한 학생들 손 들어볼까? 수능 특강 시작했다. 오, 다 시작했네요. 네. 우리 전교 1등, 네, 이과 1등 시작하셨어요. 수능 특강. 아, 네, 네. 그래요. 그럼 솔직한 생각을 저한테 표현해주면 돼요. O랑 X로 해주면 돼요. 수학은 솔직히 연계 필요 없다. 연계 필요 없다 생각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우리 고2 학생들은 학평과 모평의 차이 알고 있죠? 네. 평가원에서 사실 감수하는 유일한 시리즈입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저는 사실은 EBS에서도 강의를 하고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왜 학생들이 그 EBS 강의를 안 듣고 가끔 보면 다른 EBS 변형 강의들을 듣거나 변형 문제들을 풀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야. 왜냐하면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유일하게 감수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 트렌드를 반영 안 할 수 없고요. 교육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수능을 만드는 사람들, 시험 내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공부해야 된다면 당연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숫자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수학에서는 연계가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아이디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쉬운 문제들 말고 4점짜리. 응, 알지? 그치? 우리 민기니도 알잖아. 그치? 느낌적인 느낌 알죠? 네. 4점짜리 꽤 어려운 문제들은 그 아이디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는 그 아이디어들조차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그대로 차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수학 때문에 또는 아 수능 특강만으로는 불안할 텐데 난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연계되는 이 교재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진짜 맞아요. 정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풀고 있으십니까? 우리 민기니, 머리 자꾸 긁지 말고. 그래. 기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기출 뭘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강의 듣고 있어요. 무슨 강의 들어요? 너 나가.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우리 민기님 끝나고 개별 면담. 기출은 그냥 무작정 많이 풀면 된다라는 그 보통 막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출을 내가 몇 번 봤는가 기억이 난다면 수학 공부 덜한 거다. 기출 몇 번 봤어요? 우리가 여기 네. 너. 기출 몇 번 봤어요? 네, 기출 몇 번 봤어요? 두 번? 와, 많이 봤네. 그래서 3월 학평 몇 등급이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저는요, 정확히 딱 이렇게 봐요. 30개 중에 딱 몇 개를 기준으로 그 개수만큼 못 되면 다 필요 없고 내가 뭐 DNA를 잘못하고 나서 아니면 내가 초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뭐 수학을 잘 놔서 아니면 중학교 때 함수 아니 루트 2 만나면 수학을 놔서 다 핑계고요. 30개 중에서 딱 몇 개까지 안 되면 그냥 학습량 부족이야.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10개. 또 15개. 24개? 20개 정도? 네. 딱 저는 27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27개까지는 학습량 부족이야. 정말로 그래. 그 얘기는 30개 중에서 27개가 아직 안 되는 학생들은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솔직히 선생님이 뭘 지금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데 저 좀 할 일 없거든요. 만약에 저는 밤새겠다. 밤새겠다. 여러분들과 같이 밤새면 계속 물어볼 거야. 계속 찔러볼 거야. 니네 만신창이 될 때까지. 계속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그러면서 계속 설명해 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대답할 수 있게 되면 30개 중에서 27개 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30개 중에서 27개는 공부하면 진짜 맞춰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2부터 시작을 해요. 막 집합 막 풀어요. 명제 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매화꽃 여기 보니까 막 폈던데 이제 좀 졸리잖아요. 한참 졸리죠. 네, 좀 잤어요. 그러다 보면 육모잖아요. 아우씨 큰일 났다. 그래서 미적분에 맨 처음에 막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 봐요. 급수에서 막 도형 막 되게 희한한 문제들 막 해봐요. 한두 문제 풀려서 되게 신났어요. 너무 졸려요. 좀 자요. 그럼 구모예요. 네. 망했어요. 성적표 보고 큰일 났어요. 그렇게 해서 몇 번 제대로 못 돌리고 시험 보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한 바퀴만 정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알면 30개 중에서 27개 갑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거 뭐 희망 고문도 아니고 정말 그래.
예를 들어서 오답률 한번 볼게요. 작년 수능 오답률입니다. 그러니까 오답률의 갭을 한번 보라는 거지. 97.8, 94.1, 73.1. 근데 27번부터 어때? 쭉 떨어져. 그 다음에 나형도 봐요. 자, 위에 있는 3개 문제는 오답률 80% 다 넘어가요. 그 얘기는 이렇게 모여있으면, 한 100명 모여있으면 80명은 다 틀려. 그치? 심지어 이게 오답률 97.8%란 얘기는 지금 한 우리 고3 학생도 몇 명이었죠? 120명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가형 오답률 생각해 주면 전교에서 한 2명?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세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이제 한 50% 깐당깐당해요. 그러니까 사실 반 안에 들어오면 돼.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7번 아니면 뭐 나형의 20번이나 28번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맞은 사람 반, 틀린 사람 반이면 맞은 사람 반 안에만 들어와도 이만큼은 되는 거야, 얘들아. 그치? 아, 솔직히 고3인데 내가 남들 반 맞추는 문제는 내가 좀 맞춰야겠다 생각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셔도요. 이만큼은 성적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턱대고 아 이거 어려워 무턱대고 막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출을 아까 전에 두 번 봤던 오늘 부담스럽죠? 앞에 앉았다가 기출 볼 때 어려운 사전까지 다 봤어요? 21번, 30번 안 봤어요. 29번, 30번 안 봤어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공부하라는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무턱대고 그냥 막 시작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단계별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솔직히 진짜 한 5등급, 6등급, 7등급 되면 지금 무리해서 막 기출 어려운 문제 갖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함수의 연속 같은 문제들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27개는 소위 말하는 뻔한 유형이야. 정말로. 말만 바뀌어요. 이거 그 눈으로 풀리죠? 우리 민기니. 우리 벌써 4개 다 풀었잖아. 그치? 봐요. 우리 민종이. 이거 아까 펼치는 순간 답 다 나왔죠? 네. 거 봐요. 이거 굉장히 뻔한 문제가 30개 중에서 27개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27개까지는 너희가 공부하면 된다고. 진짜로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뭐 연계 의미가 있네 없네 수학 다 떠나서 이런 문제 풀면요 당연히 이 문제는 훨씬 더 쉽잖아요. 근데 전형적인 문제들이 이래. 그럼 수능 특강에 이런 문제들 풀었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 풀 수 있죠. 민기 씨, 그지? 민기니가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잖아. 고3인데 좀 무섭고 막막하고 그리고 솔직히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200 며칠이었죠? 232일. 232일에는 뒤에는 우리가 다 똑같이 여기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진짜 한번 생각해봐. 지금 2018년 3월에 갑자기 난데없이 저를 만났습니다. 그것처럼 딱 1년 뒤에 다 다른 곳에서 이 봄을 맞이할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원하는 캠퍼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정말 이게 이 남아있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와. 어떤 학생들은 또 어떤 삶을 살 수도 있고, 네. 좀 뭐, 다시 수능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또 아니면 저기 굉장히 멋쟁이가 돼서 저기, 네. 캠퍼스에서 막 이렇게, 네. CF처럼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된다라고. 그리고 이 연계. 연계를 공부하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아까 전교 1등을 위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킬러 이야기. 그러면 킬러는 어떻게 하나? 킬러 그냥 버리라는 얘기인가? 네. 그래서 이 킬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칙만 잘 지킬 것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두 번 봤던 학생들처럼 굳이 무리해서 섣불리 킬러 문제를 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수능 출제 위원님들께서 거의 사회랑 분리가 돼서 이렇게 박혀서 그죠?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분들한테 트럭으로 막 교재가 배달이 된대요. 왜 그럴까? 만약에 생각해봐요. 어떤 시중 교재 문제가 똑같이 수능에 나오면 엄청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킬러네 하고 막 여러 번 풀어서 외워. 그거 똑같이 문제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맹신하는 그 킬러 30개 중에 27개는 뻔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요. 근데 남아있는 이 3개는 다시 똑같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외우거나 무리해서 섣불리 들이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수능 등급컷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 1등급컷 둘 다 뭐예요? 가영나요? 92점. 두 개 틀리면 1등급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틀리면 2등급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3등급 되고 그 다음에 2등급 올라가고 2등급 되어야지 1등급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무리해서 아까 21, 29, 30 가지고 막 1시간 내리 그러놨으면 되게 많아서 1시간 내리 이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샤프로 연습장 막 빵빵 찢어가면서 막 울고 왜 그렇게 수학문제 풀면서 울어? 빡쳐가지고 화나서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러던데요. 그럴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 킬러에 만약에 도전하고 싶은 일부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민기니처럼 자, 그 정도 내가 이제 30개 중에 27개 정도는 알고 푸는 수준이다 되면 그때는요, 한 문제당 40분 정도 고민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나중에 정말 공부, 이렇게 성적이 아주 잘 나온 학생들한테 시간 배분 연습을 마지막에 할 때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60분 동안 27개에서 28개 다 풀게 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40분 동안 한 문제나 두 문제 붙들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 배분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수학 공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다. 맞지? 수학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 막 솔직히 4시간 공부했는데 10문제 풀고 이러면 내가 이걸 왜 굳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킬러에 한정돼서 공부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킬러를 갈 때는 시간을 이 정도 쓰는 건 충분합니다. 이 정도 할 가치가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모프 문제에 대해서. 모프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외우는 거 의미 없습니다. 대신에 단계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단 스스로 해야 돼요. 요즘 해설지들 너무 잘 돼 있어요. 단계별로. 근데 그건 내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3월 학평 가형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민기니. 이거 잘 풀었잖아요. 그쵸? 아, 민기니 문과였어? 아, 네. 제가 말한 지 30분 만에 알았네요. 네. 자, 만약에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동구리. 이거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틀렸어요? 아예 안 풀었어요? 아예 안 풀었어. 아, 그래요. 네. 자, 이런 문제들도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네. 선생님 풀이 그대로야. 보면은 선생님조차 선생님 밥 먹고 수학만 하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되게 재미없게 살죠. 밥 먹고 수학만 하는데요. 근데 저도 이렇게 풀어요. 30번 문제. 보면 단계별로 접근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푸는 게 아니라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안 돼. 수학 선생님들도 진짜. 수학 선생님들도 사실 이런 거 강의 준비할 때요. 킬러 가지고 막 서로 전화해요. 나 이렇게 풀었는데 더 좋은 풀이 있어? 아 잠깐 기다려봐. 그러고서 30분 뒤에 전화와. 아니면 1시간 뒤에 전화와. 야 나 이제 다 풀었는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해요. 30번은. 선생님들조차 그래.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오답률 심할 때 이과는 99%도 치잖아요. 오답률. 그렇거든요. 이과 문제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 문제들은 선생님들조차 단계별로 가.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네. 그러면 GX는 대체 뭔데? 아, GX는 이렇게 되는구나. FX가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 그럼 GX에 대한 해석이 됐으니까 그러면 GX의 극대극소 한번 계산해볼까? 이렇게 단계별로 가요. 선생님들조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킬러를 만약에 공부한다면 그냥 무턱대고 해설을 읽는 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렇다고 그 문제를 외우는 것도 절대 수능에 다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스스로 저조차도 이렇게 하잖아요. 스스로도 단계별로 쪼개. 알겠지? 너 말이야. 단계별로 쪼개. 문제가 있으면 뭘 물어보는지 체크한 다음에 아까 문제 우리 문과 학생들 어차피 내 문제 아니야. 아는 척하고 지금 그냥 봐. 쉽잖아. 그치? 그래 쉽잖아. 이과 학생들 이런 거 못 푼다 얘들아. 보면 FX 뭐 저런 거 되잖아. 그치? FX 뭔지 알았잖아. 그럼 이제 GX 알면 되잖아. 그치? 별거 아니잖아. 그 다음 극대국소 찾으래. 우리 문과도 극대국소 알잖아요. 이런 거 못 푼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가면 된다고. 아 그래서 저 EBS의 기출의 미래도 꼭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기출의 미래라는 강의 너무 좋거든요. 교재도 제가 기출 관련된 다양한 교재들을 다 봤는데 이만큼 해설이 좋은 게 없어. 그리고 전문항 풀이 이거든요. 그래서 기출 가지고 우리 민기니처럼
엄한 데 가서 그러지 말고요. 좋은 사이트 있잖아요. EBS에서. 그리고 문항 코드라는 게 있어. 풀다가 그냥 몰라. 그럼 강의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 문항 코드 EBS 그냥 치면 바로 해설이 막 나와. 설명을 막 해주죠. 선생님들이. 그 문제집 보면 밑에 번호 있단 말이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출의 미래 선생님이 요 기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많이 알고 있더라고. 네. 네. 자, 77% 대 60% 요거는 77% 뭐겠니? 뭘까? 그렇지. 역시 민기니야. 그치. 3등급까지. 그 얘기는 4, 5, 6, 7, 8, 9가 몇 퍼센트야? 77%야. 자, 이제 좀 마음 좀 나, 얘들아. 자, 4, 5, 6, 7, 8, 9, 4명 중에 3명이 넘어. 그 얘기는 이렇게 둘러봐, 너희 주변을. 그러면 너희 주변은 지금 다 4, 5, 6, 7, 8, 9야.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 돼봐요. 4, 5, 6, 7, 8, 9까지 77%란 말이야. 근데 솔직히 고3 학생들 지금 남지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보통 수학 포기자 하면 60%잖아. 그치? 솔직히 지금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 손 들어봐. 괜찮아요. 뭐 어때요? 네. 네. 그래요. 자, 너. 너 말이야. 네. 아니 세 줄, 세 줄. 어깨 세 줄. 네, 당신 말입니다. 네. 수학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그래서 아까 5등급이었죠? 네. 아, 그렇죠. 네. 아, 네. 문과예요? 아, 네. 네. 아까 그 이제 선생님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재밌게 또 입시 설명에 너희는 사실 입시가 더 중요할 거야. 그 입시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실 텐데요. 아까 그 얘기 같이 나눴어요. 같이 아까 여기 옆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잠깐 얘기한 내용이었는데 문과든 이과든 수학 3등급만 돼도 완전히 천지개벽이다. 입시에 있어서는. 3등급만 돼도 정말로 대학 에 대한 선택지 아니면 갈 수 있는 이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냥 해요. 3등급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등급컷 기억나죠? 그러니까 아까 30개 중에 27개만 맞춰도 이미 2등급은 확보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공부해요. 진짜 돼요. 그리고 아 이거 진짜 솔직히 그냥 대충 고3 그냥 대충 끝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 드는 학생들은 EBS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수강 후기 한번 읽어봐. 그 어떤 선생님이든 작년 강의들 그러면 진짜 말도 안 학생 말도 이게 자작이 아니라고 이런 글들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뭐 3월 학평에 19점이었는데 저 수능 2등급 찍었어요. 뭐 아니면 저는 뭐 고2, 고3 때 뭐 내신 8등급이었다가 뭐 몇 등급 돼서 어느 대학 갔어요.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걔네들이 정말 슈퍼 천재였는데 잠시 공부를 놨다가 공부를 했을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면 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30개 중에서 27개라니까. 그것만 해도 너희 2등급은 충분히 된단 말이야. 진짜. 달라져 얘들아. 그러니까 제발 놓지 마요. 어차피 지금 3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강의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 이야기 하고 싶어요. 벌써 숫자가 나왔네. 그렇습니다. 왜 학생들 중에 이런 얘기 가끔 들어요. 아 그냥 수능 공부할 노력으로 저는 대학교 안 가고 그 국어 공무원이나 볼래요. 막 이래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작년에 9급 행정직 합격률이야. 1.6%. 9급 공무원 합격률 1.6%야. 근데 솔직히 수능 응시자 수 중에 1.6%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네?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수능 봤어? 이렇게 쭉 줄을 섰어. 100명 중에 한 1.6등 정도 하면 어디 가요? 맞아요. 저 학교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돼요? 아, 그래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가요.
왜냐하면 수능 응시자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만 명 됐어요. 근데 2018 입학생 수 여기 세 개 대학교 합하면 만 명이에요. 만 명 조금 넘어가요. 비율로 따지면 딱 1.6%야.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 오히려 굉장히 큰 혜택이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냥 아, 뭐 내가 1등급 되겠어, 뭐 2등급 되겠어, 에휴, 뭐. 아니에요. 수능이라는 거 진짜 나를 막 죽이는 이런 막 주적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엄청 큰 혜택이에요. 정리돼. 9급 공무원의 합격률이 1.6%인데 수능에서 1.6% 안에 가면 스카이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30개 중에서 27개 공부하면 무조건 나온다고. 아까 오답률 봤잖아. 남들이 반 푸는 문제 그 반 안에만 들어가면 2등급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수학 놓치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요. 네, 마지막은 저 EBS, 은근 EBS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솔직히 선생님 그렇더라. 선생님도 솔직히 입시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까 입시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입시 요즘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매년 보는데도 너무 복잡해. 솔직히 그렇지 않아? 그치?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 그런 게 있어. 항상 매번 그래. 그치? 그래서 자 요거 그런 의미에서도 EBS 많이 이렇게 눌러봐요. 맨날 그 최애템들만 자꾸 업데이트하지 마시고 네 게임 이제 끊으시고요. 우리 남학생들은 너무 해맑게 울는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그쵸? 네. 아, EBS 보면요 이렇게 수능 관련된 강의들도 많이 있고 네, 이것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고 그거 외에도 수시나 논술을 준비하기 위한 컨텐츠들도 참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실 이런 부분은 잘 몰라요. 그렇죠? 솔직히 모르겠잖아. 그럴 때 한 번씩 봐. 그냥 솔직히 진짜 재미없다 느껴지면 아 죽기 전에 한 번만 본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 그냥 아, 남들 쓰는 거 그냥 따라 쓰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민망해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아무데나 쓰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 미리 좀 보세요. 그리고 대입 상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EBS에서 그 강의 외에도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래요? 선생님 저 본 적이 어딘지 알아요? 저 울릉군 울릉읍도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엄청 촌사람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 교육이나 정보의 격차를 사실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잘 돼야 돼, 얘들아. 진짜 너희 진짜 잘 돼야 돼. 그래서 EBS에 있는 이런 정보들 서울에 있는 학생들 말고 너희가 잘 알았으면 좋겠고 이런 컨텐츠들 진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놀고 있어요. 아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알겠죠?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 그쵸? 네. 그래서 입시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도 있다는 거 꼭 알고 좀 뭐 좀 알자. 뭐 좀 알고 가자. 알겠죠?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분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되게 사명감을 느끼는 말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는 처음부터 꿈이 EBS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에 약간 가슴이 뻥 터졌거든. 막 욕 나올 뻔했어. 이 말 딱 듣는데. 우씨. 미치겠다. 막. 지금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세상의 차이를 좁혀갑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되게 저 말에 엄청난 사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지역 때문에 어떤 차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EBS 내에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저 5시간 운전해서 네, 그 쫀득이 휴게소 사가지고 여기 남정빌라 거쳐서 네, 서울에서 내려오고 여기 팀들 다 오시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정보도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 거예요. 적극 활용하셔서 수능이라는 큰 혜택에서 꼭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제발 수학 공부해들아. 포기하지 마. 진짜. 그래서 와요. EBS 와요.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세요. 정말.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 유용할 겁니다. 입시 선생님께서 더 좋은 강의 준비하셨거든요. 네. 인사드릴게요. 네.